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대한민국 해양 레저 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16 부산 국제 보트쇼가 부산 백스코에서 오늘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해수 담수 수돗물 안전성 관련 국내외 전문가 초청 특별 강연이 열렸고, 서부산에서는 2018년 완공 예정인 대형 문화 복화 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자세한 부산 소식 부산에서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뉴스 오늘 첫 소식입니다. 2016년 부산 국제 보트쇼가 10일부터 나흘간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146개 업체 1,000개 부스 규모로 해양 레저 산업을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9월에서 3월로 전시회 날짜를 조정해서 해양 레저 산업의 성수기인 여름철 이전에 바이어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바다 위를 2, 3m가량 떠서 날아가는 위그선은 수송 효율성이 높고 수륙 양용으로 운행할 수 있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위그선 제조업체인 아롬 비행 선박이 중국과 베트남에 수출하는 신규 모델을 부산 국제 보트쇼에서 출시합니다. 국내외 해양 레저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성수기인 여름철 이전에 업체와 바이어 구매 상담이 이루어져야 원활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으로 3월로 시기를 당겨서 준비했습니다. 엔진과 부품, 마리나 시설 등 국내외 해양 레저 산업 146개 업체가 참가해 1,052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풍성합니다. 실내 전시장에 수족관이 마련돼 카누와 카약, 보트를 직접 조종하고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해상 전시장으로 변신한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는 대형 요트와 보트 20척이 전시됩니다. 무료 셔틀버스가 전시 기간 내내 운행되며 티켓 없이도 입장 가능합니다. 실내 전시장에서는 카누, 카약 등을 직접 타보고 또 RC 보트를 직접 조종하는 체험을 해볼 수 있으며 또한 소형 보트, 고무 보트 등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보트 오픈 마켓과 시원한 마린룩을 선보이는 패션쇼도 펼쳐집니다. 최첨단 3D 디자인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보트 디자인 공모전과 해외 유명 바이어를 초청한 1대1 비즈니스 상담회가 마련됩니다. 입장료는 일반 5,000원으로 현장 구입이 가능합니다. 해수 담수 수돗물 안전성 관련 국내외 전문가 초청 특별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해외 전문가로 캐나다 더럼주 환경국장이 초청됐는데요. 더럼 지자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달링톤 원전과 피커링 원전 사이 온타리오 호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을 직접 둘러본 환경국장은 캐나다 취수원보다 훨씬 안전한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물임을 강조했습니다. 해수를 담수로 생산하는 해수 담수화 시설은 현재 유럽과 미국, 중동 등전 세계 120개국 8,500곳에서 이미 먹는 물로 사용 중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호수와 해안가 주변에 34개의 취수원이 있으며, 이중 온타리오 호수에 있는 피커링과 달링톤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는 17개의 취수원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피커링과 달링톤 원자력 발전소에 취수원이 있는 캐나다 더럼 지자체 환경국장을 초청해 특별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강의 전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을 직접 둘러본 그는 캐나다 취수원보다 훨씬 안전한 역삼 투합 방식의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물임을 강조했습니다. Water Authority has done it's safe water. It's produced that state of the art latest technology and it's very high quality. Personally, it would be my choice in terms of drinking water source versus using the river water. 더럼 지자체 상수도 운영 현황과 온타리오 호수 원전 정수장 현황, 방사성 물질 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참여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필수시설과 비상센터, 장비 확보 등 원전 오염 사고에 대비한 지속적인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recommend my family to drink the water from the desalination facility. It's safe water. They've tested it and certified it, just like we test our water in Canada. So it's using this latest technology. It's tested and it's safe to drink. 이 밖에 담수와 음용수와 삼중수소, 방사능에 대한 오해와 저설량 방사능의 생물학적 이해 등 다양한 주제로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사능 특별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서부산에 대형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섭니다.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내에 들어서는 이 시설은 공연장과 도서관, 스크린을 갖춘 영화관까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 문화복합시설 건립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 근린공원 1호 내에 들어서는 문화복합시설은 1,500석 규모의 공연장과 367석 규모의 도서관, 7개 스크린을 갖춘 영화관으로 조성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그린벨트 개발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시설을 조성해 부산시에 무상 양도합니다. 예, 서부산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서부산 지역에 문화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부산 지역에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2018년 완공될 문화복합시설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대규모 공연장과 도서관, 영화관 등을 갖춘 고품격 문화시설로 만듭니다. 또 복합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유치해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와 강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부터 시설 구상 용역과 현상 변경 협의,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정 단신입니다. 부산의 명물로 자리 잡은 낙동강 대저지구 유채꽃 경관단지가 다음 달 꽃 피는 시기에 맞춰 웨딩 촬영 장소로 무료 개방됩니다. 지난 2011년 대저 생태공원 일대 조성된 유채꽃 경관단지는 현재 75만 9천 제곱미터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야외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원하는 시민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팀과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동아대 석당 박물관 경관 조명이 아름다운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남도청과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로 사용됐던 동아대학교 석당 박물관은 부산을 대표하는 근대 건축물로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재돼 있습니다. 부산시는 근대 역사를 간직한 박물관에 LED 경관 조명 기구를 설치하고 주변 경관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캠퍼스의 낭만과 빛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이 지난 4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75제곱미터의 전용 공간으로 이루어진 고용존은 사무실과 상담실,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2명과 산업인력공단 직원 1명, 부산고용센터 직원 2명 등 모두 5명이 근무하며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팅을 주선하고 지역 대학을 찾아가 취업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